제철 만나 바다의 향은 더욱더 깊어지고 영양은 꽉꽉 채워진 바다에서 나는 더덕, 미더덕. 이 마을은 미더덕 특화 마을로 마을 사람 대부분이 미더덕 까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미더덕 까기 신이 있었으니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서도 균형감과 유지하며 빠른 속도로 얇은 막은 터뜨리지 않고 미더덕 껍질만 쓱쓱 까내는 실력을 갖췄답니다. 과연 미더덕 까기의 신이라 불릴만 하죠? 아, 미더네. 아하, 바로 이분이 마산 미더덕 까기의 전설? 손 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이 미더덕을 상처 하나 없이 손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일까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 좀 까세요. 예, 좀 갑니다. 능숙한 손날림으로 미끄러지듯 미더덕 껍질을 벗겨내는 달인. 빙글빙글 돌려서 물속으로 퐁당. 일반인들은 손조차 대기 어려운 미더덕을 터뜨리지 않고 손질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단단한 밤을 깔 때와 전혀 차이가 없는 속도. 누가 보면 이 미더덕이 아주 단단한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더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칼날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세기가 틀린 게 눈에 띄는데요. 먼저 미더덕 껍질을 세게 밀어주고 다음으로 칼날을 뺄 때는 아기 다르듯 부드럽게. 이야. 이제 손에 힘을 이 강약의 조절을 잘해야 돼. 이제 좀 잘 못 갔다 하면 톡 터져요. 미더덕이 터질세라 아슬아슬하게 껍질을 벗겨내는 달인. 그 속사정이 궁금한 제작진 접사 카메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미더덕의 막 위로 칼날이 거침없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손질한 미더덕이 어느새 바구니 가득 찼습니다. 근데 껍질을 조금 남겨두는 이유가 뭐예요? 요 끄트머리를 남겨놔야 씹을 때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나잖아요. 몸서 확인시켜주는 달인. 아우, 소리 한번 경쾌하네요. 아, 요런 소리 때문에 오도독 오도독 소리를 매는 애가 이 애라. 그런데 미더덕 까던 어머님들 손질하다가 슬쩍 한 입. 사이좋게 나눠주기도 하시고. 아니, 일하시면서 그렇게 막 드셔도 돼요? 아유, 사장 안 볼 땐 좀 무야지. 짧게 먹습니다. 한 30년 먹었어, 얘. 절대로 막 안 치우고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요 미더덕 까는데 최대 난관이 있었으니 살살 까도 순식간에 툭 터져버린 게 다반사. 터질 때가 맞나 봐요. 물이니까 터지지.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미더덕 물총 세례에 촬영이 힘든 제작진. 카메라를 닦고 또 닦는 게 미션이 돼버렸습니다. 그도 그럴게. 아니, 속 껍질이 이렇게나 얇은데 잘 터질 수밖에 없겠죠? 다 경력들이 20, 30년 돼야 그냥 말하면서도 까고 한눈 팔면서도 까고 그러는 거예요. 눈 감고도 잘하고 눈 뜨고도 잘하고 무료는 잘합니다. 그렇다면? 안돼. 안되는 안돼. 당황하는 달인. 그러나 이내 안될 쓰고 현장 검증에 들어갑니다. 일단 천천히 감을 익히는가 싶더니 바로 제 실력 보여주는 달인. 눈 감고도 뚝딱 미더덕을 손질해냅니다. 역시 달인이십니다. 아, 되게 잘 까시는데요.